네, 그동안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혀왔습니다. 당장의 위증 논란이 불거졌는데요. 최순실 씨가 윤 행정관의 결혼 문제까지 걱정을 할 정도로 성탄 카드까지 챙겨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. 서완은 기자입니다.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.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엔 입을 다물더니 대통령 옷값 누가 되죠?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최순실 씨를 몇 번 봤지만 횟수는 많지 않다. 잘 알지는 못하고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고 말하며 최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. 오늘 청문회에선 윤 행정관 주장에 대한 위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최순실 씨가 윤 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가 공개된 것. 이 카드는 최 씨가 윤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보낸 것으로 카드 내용을 보면 둘 사이가 각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 처음 봤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윤 전추 증인. 윤 행정관이 정유라 씨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개인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윤 행정관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위증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세월호 7시간 등 관련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.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.